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와이즈 경제 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오예 <laughs> 예. 올해는 예.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좀 대박 나는 그런 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 제가 거기에 어 많이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야 예, 예. <laughs> 저희가 대박을 손에 줄수 음. 있습니다 어 일단 뭐. 한해 분위기 일단 네. 첫 스타트의 전체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데 음, 그 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종목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쪽인데요, 한번 볼게요.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가 되면서 그 수혜주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비상이 나르는 비상이 아니라 비상 걸렸다 이 그렇죠, 상인데. 예. 어, 초대장 보내던 뭐 프랑스, 캐나다, 호주도 중국발 검역 강화, 지금 뭐 각국에서요, 중국. 이 발의 입국자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확산세가 심하다 보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어, 일단 우리가 중국이 지금 현재 어, 연말에 갑자기 이제 네. 그 외국인 외국 사람들이 중국 들어오는 것도 좀 일부 완화했고 그렇죠. 그리고 예. 중국 분들이 외국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죠. 완화 조치를 쳤죠. 음. 어,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이 11월달에 열렸을 때어그 음. 관광이 급증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어, 중국 내에서도 억눌렸던 해외 여행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글로벌 각국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차갑다라는 거죠. 음.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현황이라든지 사망자 수라든지 그리고 코로나의 어떤 증가 속도라든지 이런 음. 데이터들을 예. 발표도 안 하는 뿐더러 그 데이터도 믿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음. 중국 관광객들이 자국 내에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서 오는 어 불편한 시각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부 국가에서 이거를 닫게 되면 예. 어 풍선 효과라고 그럴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일본이 닫고 우리를 열어주게 되면 우리 쪽에 우리 몰리게 쪽?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 그분들은 잠깐 머물다가 가시, 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 관광업계들은 웃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남겨놓고 간 어, 코로나 휴일증을 우리가 고스란히 어, 떠안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세계 각국들이 주말 사이에 어, 예. 다 이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뭐, 당, 어, 적절한 시점에 잘했어요. 예. 일단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어, 11월, 12월 달에, 11월 달에 이제 관광객으로 입국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약한 10, 10여 명 정도고, 어, 12월 달에 한 200여 명 정도, 300명이 좀안 되는 수치인 것 같아요, 정보 네. 발표는. 근데 이제 이거 들어올 걸 대비해서 일단, 어, 단기 비자를 2월 말까지 발급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운항 편수도 줄이겠다. 음. 입국자는 지금 현재, 어, 부산이라든지, 어, 제주, 우리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인천공항으로 단일화 하겠다. 이런 네.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음.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조금 막아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기대서 기대감에 의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몰렸던 것들이 일단 좀 차갑게 식는 아. 어,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어 제가 그렇지만 머니투데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은 중국발보다는 일본발을 봐야 되고 음. 이게 올초에 흑자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중국 플러스 알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투자들의 자 시각은 어, 대부분 중국에 이제 눈초리가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막혔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악재가 분명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고 기대감을 가졌다 기대감이 음. 식어버린 거긴 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일본 쪽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가고 동남아 쪽으로 나가긴 하지만 일단 심리적인 악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어 단기적으로 조정 이후에 증권가에선는 재차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중국도 상반기 내에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제 둔화거든요. 음. 중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리오프닝을 하게 된게 어 경제 성장률이 어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5%대를 예상했지만 3%대가 나와 가지고 예. 이게 그 셧다운에 대한 어떤 악재다라고 중국 정부가 인식을 했고 이걸 좀 풀어 주려고 하는 완화가 과정에서 이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겠죠.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중기적으로는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어... 일단은 어 우리가 1월 이제 그좀 지난 우리 설 명절 어 이제 1월 중순이죠. 그때까지는 어 특별한 모멘텀을 갖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그 우리나라 설 명절을 지내듯이 그걸 네. 같이 지내거든요. 그런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근데 기간이 좀 길죠. 그러는 그렇죠. 네. 지방을 가려면 뭐 일주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니까 어 그때가 아마 확산에 고조에 달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많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다시 리오프닝을 본다면, 예, 우선순위로 본다면 어떻게 배열을 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 전 우선순위로 본다면 LCC를 좀 봅니다. 지금 LCC 같은 경우, 어. 예. 오늘도 같이 하락하고 있지만 LCC는 아직 중국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 중국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흑자가 예. 나고 있다는 라게첫 번째 관점이고요. 음. 여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아웃바운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인바운드 지금 아직 시작안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여, 두 번째가 여행사. 어, 카지노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항상 좋은 상수다라고 보고 아, 예. 근데 오늘 이제 호텔 신라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어, 12월 27일 날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에 대한 공고를 냈고요. 요게 예. 이제 2월 말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게 되면 10년 동안 이제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저희도 한 두어차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고경 고정 가격제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 여, 그 판매 매출에 이제 어, 따라서 어그 임대를 료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2 0 2 0년도에 2023년도에 입찰이 있으니 그게 어떤 입찰 방식으로 바뀔 거냐에 따라서 어, 주가가 음. 형배가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예, 예. 다행스럽게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보정이 예. 아니라 여, 그 사, 매출에 따른, 매출에 따른 어, 그 임대료를 내는 걸로 그렇게 입찰 공고가 났어요. 어, 어, 그렇게 입찰 공고가 예. 났기 때문에 어, 호텔 신라 입장에서 본다면, 어, 하나의 어떤, 물론 이제 여기서 당연히 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습니다만, 예. 어, 우리가 그 고정비로 하면 아직도 부담이 좀 있죠. 음. 그렇지만 어, 매출 대비로, 매출 대비 현행의 매출 대비를 음. 유지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긴 했다. 음. 이렇게 봐야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LCC 여행 카지노, 카지노. 면세. 면세, 면세. 화장품은 네. 저는. 아니, 예, 화장품은 좀 늦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린다면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셨고 어~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면 그니까 이제 우리가 예, 그런 예. 거죠. 지금 이제 흔들린 상태에서 먼저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음... 봐요. 지금은 시점을 노리시고요. 그 예. 시점을 노리는 좋은 방법은 타이밍 언제냐. 예. 이럴 때는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펀드멘탈을 놓고 본다라면 아... 예. 어~ 진에어 같은 경우 올 지금 그 (2020년) (4분기) 흑자전환 얘기가 나오고 예. 어, 제조항공 같은 경우 지금 (2013년) 상반기 흑자전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이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들어가기에는 타이밍이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럴 예. 때는 지금 이런 음. 종목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고 음. 어~ 이게 지금 이제 팩트와 기대감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럴 때는 저는 차트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음. 물론 펀드멘탈이 좋아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예. 펀드멘탈이 좋아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타이밍을 잡을 때는 차트가 좋기 차치.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락한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보시던, 뭐, 그, 뭐, 고점, 저점을 보시던 차트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 잘안 하시는데. 네. <laughs> 예, 차트상 봤을 때 그게 뭐 거래량이든 이동평균선이든 말씀 주신 매물 때든 이제 하단에 지지라인 정도까지 밀렸을 때 이제 매수하자는 의견이십니다. LCC 탑, 여행 탑, 뭐 카지노탑, 면세탑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고 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LCC 중에 제일 저, 저는 관심 경우는 제주항공이고요. 제주 제주항공. 어, 그다음에 진에어 한창 얘기하시고. 어, 진에어가 제주항공을. 이제 뭐 했지만 저는 이제 예. 진해어는 이미 협정이 다 됐고 아, 어 예. 제주항공이 지금 가장 빠르게 많은 노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하고 싱가포르까지 지금 재정 띄운다라고 하니까 음. 어 이런 정도의 트리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싱가포르 50만 원이면 갈만 하지 않을까요? 대만도 50만 원인데 북적기가? 그, 어 그래요? 예, 싱가포르까지 재정공이 50만 원이 에요 그럼 뭐 음.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죠. 네 음. 4시간 날아가는 거랑 6시간 날아가는 거랑 차이가 어, 그아아 아, 3시간 날아가는 거랑 6시간 날아가는 거 가격 이 똑같다라면 음. 어그 만하죠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여행사 중에서는 참 좋은 여행을 봅니다. 참 좋은, 아, 참 좋은 여행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카지노는 현재 지금 롯데관광개발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단기적으로는 좀 좋고 그다음에 호텔 신라 이렇게 순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면세는 뭐 1위 사업자 보시는 거고, 그렇죠. 네. 예, 롯데관광개발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네. 지속적으로 투자 의견 을 주셨던 거고 신규적으로 파라다이스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고 추가적인 이야기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탈중국 공급망 형실화되나 배터리 업계 희소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시장 점유율, 북미 전기차용 배터리가 일본 쪽이 뭐 압도적으로 네. 많았습니다. 파나소닉이 한 48%였고.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18%, SK온 10%, SDI 8% 하면 뭐 36%인가요? 네. 예, 렇게 되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IRA 완화 법안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네. 배터리 업계 탈중국 공급망 청신호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걱정을 했었던 건 원자재 공급받을 때 중국 미국과 FD, FTA 국가에서만 공급하는 걸로만 미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였는데 이게 꼭 아니더라도 광물 조달 가능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요. 어떻게? 해서 가세요. 어, 우리가 앞서 파나소닉이 왜1등이야라고 의아하신 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테슬라 효과다라고 음, 좀 말씀드리겠죠. 예. 어, 파나소닉이 원통형 이제 테슬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 그렇게 됐는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음. 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재와 악재 아까 같은 조금 전에 다뤘던 거는 어떻게 보면 돌발 악재였죠. 근데 거는 네. 우리가 i r l 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어, 1월달에 쏟아질 텐데 반도체 음. 칩법도 마찬가지고요. 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약간의 좀 완화 조짐이 있습니다. 예. 일단 어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대놓고 중국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받지 마라 예, 이렇게 둘러 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우리 편 아닌 국가에서는 하지 마이거 어, 우리랑 무역협정 아닌 예. 쪽이라는데 여기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FTA의 이제 제외 국가였는데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막대한 공급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 예. 그런데 어, 지금 현재 맨 마지막 이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별로 좀 꺼릴 것 같아요. 언젠가는 중국을 닫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 지금은 이제 당장은 중국과 어떤 그런 것들 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굳이 중국과 할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겁니다.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각 배, 이제 원료 소재마다 예. 원산지 표시에 따라서 이걸 주냐 안 주냐 라는 식의 얘기였었죠. 예. 근데 이제 좀 완화해서 토탈 f t a 체결 안한 국가에서 들어온 게몇 프로냐. 이렇게 바뀌 토탈 방식으로 바뀌었기 비용으로, 때문에 비용으로. 이게 조금 이제 바뀌었고 또한 가지는 극단적으로 중국에서 우리가 원료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가공을 한 것도 인정을 해주겠다. 어, 그 가공 국가가 예. f d a 체결 국가이면 예. 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상당히 이제 완화적인 부분들이에요. 어, 틈을 그래서 조금 열어줬고 틈을 좀 열었어. 근데 이게 예. 또 언제 닫힐지도 모릅니다. 음. 이거는 뭐 법이기 때문에 언제 예. 또 강화해서 법을 다룰 수 있지만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업계 소식을 다 들어봤겠죠. 너무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막대한 공장들을 짓고 있으니까. 음.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원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공장을 지을 때까지만은 좀 유예를 해달라라는 예. 거죠. 공장 안 짓겠다는 게 아니니까. 음. 그리고 우리 많은 배터리 업계, 자동차 업계들이 미국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현실적인 타협을 했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타협은 하지만. 어쨌든 길은 음. 팔 중국인 건 맞고요. 음. 그렇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시간을 조금 벌어준 거예요. 시간을 사실. 좀 벌어주는 거고 예. 이 생태계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라는 음. 미국의 보관으로 읽혀지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 더욱 더 돈을 쏟아붓겠죠. 이게 언제 또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숨통이 튀었다 아, 정말 2023년에 예. 악재만 가득했던 시장에서 어 어떻게 보면 진을 준 산타 선물이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오늘 뭐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완성차의 급반등세도 그렇죠. 정말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완성차 포함해서 배터리까지 어, 요 저는 완성차는 조금 이제 미국의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예. 결국 중요한 건 완성차는 차량이 판매돼야 되는 거죠 음. 차량이 판매돼야 되는 건데 음. 어, 소비가 어, 소비가 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제가 어, 예. 주말에 신형 네. 그랜저를 봤어요 그랜저. 도로상에서. 예. 어, 그, 아랜저 굉장히 어쩐가요? 어 볼륨감 있고 검정색 그랜저인데 음. 어, 굉장히 검정색임에도 불구하고 커 보이고 제 옆을 어. 지나가는데 어 정말 차가 중후했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과연 저거를 그랜저라고 한다라. 우리 인식이 3, 40대가 타는데 3, 40대가 저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요즘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 <laughs> 저 사실은 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 어, 애니이 예. anyway, 어찌 됐던 어 <laughs> 이런 어떤 예. 차량 판매가 중요하다. 지금 10%대 이자를 내고서 어, 차를 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지셔닝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2차전진 여전히 밝다. 더우나 어, 숨통을 어... 좀 튀었기 때문에, 어, 네. 수입, 그, 이제 공급원 다변화 조치는 하긴 하겠죠. 근데 공급원 다변화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제품을 쓰다가 인도네시아 제품을 쓰던 뭐 하다못해 다른 나라 제품을 쓰더라도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 테스트를 라인에다가 얻는 작업까지 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거든요. 음. 제품을 갖고 동일한 우리가 뭐 흑연이라도 갖고 네.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 테스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 그 생산 라인을 얻는 것까지 다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벌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 저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오늘 완성차도 완성차의 네. 반등도 있지만 그 배터리의 반등의 이면에는 네. 사실 전거래를 미국에서 테슬라 네. 급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걸 뭐 산업의 뭐 전환 이거보다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의 네. 측면도 그렇죠.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장의 반등도 이 저가 매수로 이 단기 반등이면 어쩔까라는 고민을 해서 사실 음. 질문을 더 던지고 싶은데. 어떤 측면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어, 일단 우리가 각 개별 이슈를 보게 된다면 자동차 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예. 팔려야 돼요. 지금 일단 음. 차량 판매가, 판매가 잘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큐가 늘어나야 돼요. 음. 그게 줄어든다면 주가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물론 그게 극단적으로 주가를 않, 끌어내리기만 하기보다는 자율 반등도 주거 중간에 하지만 대세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음. 되겠죠. LG 엔솔 같은 경우 1월 27일날 우리사주 물량 4%가 아, 쏟아집니다. 4%가 쏟아집니다. 네. 이거는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지금 고무가 대비해서 약간 높기 때문에 음. 우리사주 받은 저라도.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팔죠. 수익이면 판다, 이 팔죠.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어, 직장 생활 뭐 30, 40대 다니시는 분들 가뜩이나 가 지금 뭐뭐돈 어, 음. 들어갈 때 많은데 아, 어, 그런 어떤 예. 뭐 집을 산다라지 이런 돈 하는데 목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몇번 없거든요. 전체 지분에서 4%가 이제 해제. 나올 가능성이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온다라기보다는 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량이 나올 걸 안다라면 음. 저라도 매수를 좀 뒤로 미루죠. 아 상황을 좀 보고 하죠. 예. 실질적으로 그 물량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음.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좀 지켜보죠. 음. 그렇게 되는 어떤 수급의 꼬임이 LG엔솔은 1월달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 어, 그렇지만 소재 입장에서 보면 또한 음. 가지 무조건 이러, 이 법에 따라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올해 막대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운전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운전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모니터링에서 에비타 이익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예.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는 2013년은 이쪽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지겠군요. 단순하게 차가 판매되면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가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전지에 대해서는 기회의 요인으로 볼 포인트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이제 대응 전략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긍정평가였지만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는 전략으로 2차전지 배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